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건지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41편은 시편 제 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응답과 찬양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문제 가운데서도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주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 절에서 구 절까지 보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삶이죠. 다윗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고 또 해방하는 그런 사악한 인간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주의 건지심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어려움을 건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그런 시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무능하고 연약하죠. 게다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본문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한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이 시각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문제에서 건지심을 받았는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더 많은 문제를 더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맡겼더니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문제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일절에 보면 가난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줄 압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이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복받을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복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복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약이 없을 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요 참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분들입니다.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려서 2, 3, 7과 5, 000 종족을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복을 주신 것과 동시에 28절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누리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도 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복의 주인공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 아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건지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정말 헤어나고 싶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내어놓고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에서 또 질병에서 범죄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고요.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죄악 많았던 그 당시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구원받는 건지심을 받는 그런 복을 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대면도 어려운 이런 때에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될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힘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사건이 닥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오라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봉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또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한계입니다. 문제가 있고, 또 사건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있어요. 문제 가운데 쌓여 있었던 이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내가 온전한 중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온전한 가운데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을 했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 100%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100%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줄 압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온종일의 삶이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체험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인생을 편집하고요. 기도로 하루의 삶을 설계하고, 237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또 전도자의 삶을 디자인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